단어 속에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. 그러나 나에게 주신다고 하나님 나 만나러 왔다 그러면은 딴 사람 만나는 걸 허락하시겠어요? 내가 만나야지. 내가 살아야지만 나를 통해서 하는 거지. 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.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아 오늘은 기대가 돼. 난 미리 보는 법이 없어. 한 번도. 내일 어떤 걸 주셨나 난 미리 안 봐. 왜냐면 내일은 내일이지. 오늘의 밤에 자다 죽으면 내일 거 소용없잖아. 콧구멍에서 숨 뽑아가면 끝인데. 그러니까 난 반드시 오늘 거는 오늘만 본다. 이렇게 하고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줄기고 이렇게만 이렇게 끝내. 그러면 여기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낸 것을 심으셨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엑소도스 하는 말을 하는 건데 출애굽이야. 그럼 우리가 오늘 영적인 출애굽을 하는 건 뭐냐면 큐티에 내는 이거를 갖다가 그분들과 나눠야 되겠다는 거면 눈이 번쩍 뜨더라고. 아차! 내가 지난번까지 여태까지 살았던 일들을 이분들하고 나눠야 되겠구나. 그런데 하나님이